일단은 저그 대 프로토스전 경기 시작됐고요. 6시 진영에 일단은 이기범 선수 저그, 그리고 이제 11시 진영에 난궁동민 선수 프로토스 저그 대 포토전이고요. 일단은 이기범 선수 저번에 한번 나오셨었거든요. 그땐 이제 장경원 선수 프로토스를 상대로 또 굉장히 폭풍적인 스타일이에요. 진짜 이 선수가 자기가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도 진짜 공격적으로 해서 경기를 끝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는 이제 히드라 웨이브를 오지게 쳤었고, 난궁동민 선수는 일단은 제 방송에서는 반경을 자주 나오셨어요. 그 클렌저는 자주 나오셨던 선수인데, 일단 프로토스 약간 이제 부정 쪽으로 추천하신 것 같고요. 일단 앞마당 쪽에 파일런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기범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11시 쪽으로 오버로드 원서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버로드 9오버까지 찍어놓은 상태고요. 일단 난궁동민 선수는 앞마당 미네랄을 좀 캐쓰는 거 봐서 약간 이제 선 게이트 좀 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10게이트죠. 저 10게이트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거는 일단 이기범 선수 오버풀입니다. 진짜 뭐 정석적인 플레이죠, 오버풀. 근데 6시도 저그도 일단은 오버풀 이후에 오버로드 원서치다 보니까 일단 선게이트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춰서 플레이할 수 있고, 포토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서치가 되죠. 오버로드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이 난궁동민 선수 이 질럿을 어떻게 써주냐, 공격적으로 쓰냐 수비력으로 쓰냐, 거기서 일단 갈릴 텐데, 일단 앞마당 쪽 견제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뒤로 나가요. 센터 쪽에다가 지금 약간 해처리를 지어주려 하나요? 그쵸, 이거 센터 쪽에다 해처리. 야, 이렇게 되면 일단은 로시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히드라를 찍어낸다면 여기까지 그냥 히드라 도달해요. 그러면서 일단 저글링을 어느 정도로 찍어낼지, 난궁동민 선수 이제 질러 나옵니다. 질러 나오고요, 이제. 야, 일단 굉장히 해처리 위치가 공격적이에요, 진짜. 아직 앞마당도 천천히 이제 지어주겠죠? 이기범 선수도. 난궁동민 선수는 일단은 원질러서는 일단 바로 뛰지 않고, 프로브가 어떻게 이제 넥서스부터 지을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이제 저글링을 좀 많이 찍는 걸 보고 포즈부터 지을지인데, 일단은 본진 쪽에 이러면서 파일런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일단은 프로브 커팅을 하려고 저글링이 왔다리 갔다리 해줘요. 이번 선수도 3회 처리 이후에 지금 가스까지 올렸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프로토스는 이제 안정적으로 3질러 찍고 멀티죠. 3질러 찍고 이제 프로브는 약간 입구를 막아주는 것 같고요. 3질러 원프로브. 저그도 근데 지금 6링, 프로브 커팅까지 했고요. 6링 이후에 계속 지금 드론을 째다 보니까, 야, 이거 무슨 프로토스가 질럿이 나가서 뭐 상대방이 저글링을 찍게라도. 근데 12시 쪽 이쪽 비었어요? 입구? 이거는 지금 난궁동민 선수의 실수죠? 여기는 막힐 줄 알았나, 막힐 줄 알고 지금 질럿을 배치 안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저글링 본진 들어갔어요. 이러면 짜증나죠. 프로토스 이렇게 미네랄 뭉치는 것만으로도 지금 짜증나요. 와, 근데 저글링을 일단 하나 잡혔고, 그러면서 지금 이기범 선수 히든? 야, 이 선수 진짜 히드라 성애자인가요? 저번 경기 이어서 또한번더 히드라? 그러면서 지금 일단 3질러 난궁동민 선수 질러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저글링이 나와서 컨트롤 할지, 3질럿은 12시 쪽에 있다. 근데 이치샤에 보였어요, 이거 돌리는 것도 질럿이. 아이고 에이스님 반가워, 반가워. 그쵸, 이거 봤습니다. 지금 질럿 3마리 돌리는 거 확인했고, 이러면서 다시 6시 쪽. 야, 여긴 또 명당으로 갑니다, 이쪽. 야,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이제 넥서스와 코어까지 안전하게 지금 테크적인 부분도 프로토스가 타고 있고. 근데 저그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973을 빌드를 선택했다는 거는 히드라가 나와서 여기 팀뱉죠? 그러면 생각보다 약간은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난구동이 선수도. 이러면서 지금 일단 원캐논 지으면서 투질러까지 지금 여섯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글링도 맞춰서 지금 뽑아낸 이기범 선수도
이 투질럿을 봤습니다. 오버로드로. 그쵸? 그러면서 지금 드론 안 잡히는 선에서 막아낸다면 과연? 그래서 앞마당 쪽에서 저글링 있고요. 이 오질럿과 지금 이 저글링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히드라가 찍히지 않은 것 같은데 싸워요. 일단 컨트롤, 질럿 컨트롤. 히드라 나왔고요. 히드라 침 뱉으면 딜 약간 들어가죠? 이러면서 또 앞마당 뒤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드론 점사를? 오 그래도 저거지 부비부비 잘했어요. 부비부비. 저 히드라. 아 근데 히드라가 죽으면 안됩니다. 이기몬 선수도 히드라가 주요. 이제 아 또 드론 한 마리 커팅해주는 낭군동물 선수. 이제 히드라 확인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캐논 지어야죠. 앞마당에 이제 로보틱스까지. 이제 스타게이트랑 안 올리는 그냥 앞마당 쪽에 로보틱스를 지었습니다. 저그는 일단은 앞마당 쪽에 드론 3마리. 요 그냥 97이 됐어요. 97. 아 97이 아니라 지금 77이요. 77. 77 히드라. 저번에도 아 근데 일단은 히드라보다는 드론을 한 번 더 보충해주고 히드라를 찍겠다는 것 같고 앞마당 쪽에 일단 계속. 어 게이트라도 먼저 깨주는 게 좋겠죠. 일단 히드라. 근데 질럿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이거 리버가 나오려면 좀 걸립니다. 그쵸. 이제 지금 서포트 베이가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거 질럿을 한 마리 돌렸습니다. 나군동민 선수도 이런 거 좋아요. 들어가서 이제 상대방이 레어를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것도 파악해줄 수가 있죠. 적어도 너무 히드라를 찍는 게 아닌 이제 레어 가면서 운영이다 확인했습니다. 질럿 만약에 또 드론까지 한 마리 잡으면 야 또 드론 무빙커. 오 한 마리 더? 오 나군동민 선수 지금 질럿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쵸. 아 드론 두 마리까지 잡았습니다. 그럼 저그가 레어를 갖다 해도 지금 해처리를 늘리는 자원이 좀 될지가 의문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리버가 나오는 시간을 본 낭군농민 선수는 천천히 이제 지금 코어에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드라리버 같거든요. 빌드가 그쵸. 이제 게이트도 늘어날 겁니다. 지금 약간 드라리버 빌드를 준비한 낭군농민 선수. 이거는 약간 투리버 원셔틀 이거 올 드라군으로 경기 끝내겠다는 것 같거든요. 어 캐논 한 마리씩 좀 위험하고요. 포지 01업까지도 돌려줍니다. 이건 01업 파워드라군으로 리버. 지금 막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수수 히드라로는 막기가 막으려면 히드라 한 부대로 셔틀을 저격하든지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또 6시 미네랄 멀티를 먹다 보니까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게이트까지는 부셔졌고요. 어 일단은 리버가 약간 심시티 때문에 캐논 하나 부셨고요. 이거 첫타 리버. 아 영준님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이엔 오 스킬업. 아 이거 또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스킬업이 리버는 일단 확인했지만 그 후속타가 이제 오 4게이트에서 이제 사업 드라군 파워 드라군 나오거든요. 곧 이제 또 투리버까지 나올 거고요. 저거는 일단은 스파이어까지 올려주는 건 괜찮아요. 스파이어까지 올려주면서 뭐 셔틀이라도 요격하게 된다면 또 저거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프로토스도 이제 템플 아카이브가 없는 그냥 이제 여기서 6게이트 올렸어요. 6게이트 파워드라 리버. 저그가 일단 본진 쪽에 드론도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야 일단 앞마당 쪽에는 좀 괜찮게 붙었고 미네랄먼트 어제 괜찮게 붙었지만 일단 6회철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일단은 셔틀이 소급이 됐습니다. 낭군놈이 서서 이거 본진 쪽 견제거든요. 근데 여기 3히드라 있지만 6시 쪽 벽 타고 들어가면 또 약간 견제 받을 수가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리버 어, 원타. 아 일단 1킬 반응해야 돼요. 이기범 선수. 어 리버 거의 한 5킬 정도 한 것 같거든요. 드론 한 6킬 한 번 더 내리나요? 와 이쪽 미네랄 관통하면서 또 드론까지 그리고 또 앞마당까지. 아 지금 이기범 선수 드론 털릴 때가 아닙니다. 그럼 드론 더 털리면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상대방은 드라군 나오거든요. 이제 오 스킬업. 오 이거 또 스킬업 떠실 뻔했어요. 아 이쪽에서 계속 견제해요. 지금 무한 견제 들어가면서 이 자원 목해는 것까지 피해줘. 지금 저거는 스킬업. 어우 셔틀은 살아 돌아오면서 이제 투리버 태우고 이제 가겠죠. 공일업이 이제 곧 될 거고요. 6게이트에서 계속 드라군 찍습니다. 아둠까지 완성이 됐고요. 저거는 현재 일단 6회철에서 아 드론이 본진에 좀 많이 상했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드론을 찍는데 드론을 찍다 보면 히드라가 없기 때문에 투리버로 짜짜리 치다 보면 히드라 그냥 녹아 있습니다. 인구수가 지금 한35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고
제 낭동동에서도 약간 안전하게 지금 병력 더 모으고 지금 공이력까지 찍었습니다. 아니 공이력이 아니라 방위력이죠 이거는. 지금 방위력까지 찍었고요. 출발합니다. 트리버까지 지금 셔틀에 탔고 셔틀에 피가 또 많아요. 어 근데 언덕 쪽에서 이렇게 드래곤 잘리는 어? 이렇게 드래곤 따라오면 안 되죠 낭동동이 선수도. 빨리 언덕 쪽 이쪽 자리 잡아야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셔틀은 리버 현재. 와 이거 또 스케라가 굉장히 잘 터졌어요. 그냥 순수 드래곤으로도만 지금 싸움을 하네요. 그냥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물량이. 야 여기 쪽 해처리가 메인입니다. 지금 3회 처리 이거 다 깨지죠. 경기 끝납니다 이거. 스케럽이 또 왜 이렇게 잘 터지죠 낭동동이 선수의 리버. 리버 총 합킬 20킬 24킬 치즈 나와주면서. 와 일단 낭동동민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